안녕하세요. 내 기준으로? 이게 뭐야? 오메기 떡이냐? 엄마 주려고, 엄마 주려고. 조금 맵게. 살짝 늦게만 어? 하면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엄마 하나 먹을게. 네? 엄마 주려고 녹인 거 아니야? 진짜 엄마한테 삐졌어. 야, 방문해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진주가 오늘 왔는데 좀 시무룩해요. 떨어져 있어서 속상했나 봐요. 여행에서 돌아온 날은 빅히트죠. 완전 어렵네. 아침에 꺼내놓는 걸 깜빡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나? 진짜 안에 있겠네. 뒤에 가서 사오세요. 밥은? 저기요, 애기신 국수 있는데요. 밥 있어야 돼? 응. 내가 햇반 먹을 거야. 햇반? 햇반? 햇반 있어. 근데 그거 그렇게 얼려서 하는 거야, 원래? 아니. 저기요. 네, 녹여서 해야 돼. 엄마가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까 미리 꺼내놓고 나갔으면 됐잖아요. 생각도 못했거든요.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해주는 게 어딘데 지금. 밀키트잖아요. 녹여서 넣으세요. 녹여서 넣으세요. 엄마 거의 닭 하나 빠졌어, 닭 하나 빠졌어. 아, 그러네. 이게 밀키트지만 성분이 좋다고 애기가 먹어도 되겠거든. 근데 꼭 녹여서 끓이세요. 맛이 너무 달라요. 저기요, 이거 하는데 1시간 걸리겠어요.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2시 전에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저기 애기씨, 아니 해주는 게 어딘데 지금? 해주는 거랑은 별개로 얼어 있잖아요. 엄마는 그럼 그냥은 찰보리빵이랑 냉동 찰보리빵이랑 같다고 생각해. 대동을 시켜. 찰보리빵 먹었어? 어. 어, 아, 오늘 다 못 먹는 거는 냉동해야 돼. 먹으면 돼. 그럼 한 통을 다 먹겠다고? 어. 와. 엄마가 치사하게 밥 안에서 햇반 먹는다, 햇반. 큰 사이즈.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형아들이랑 아빠랑 밥을 안 먹으니까 밥 하는 거 계속 잊어버렸어. 그럼 나는 존재감도 없다 이거야. 아니, 애기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좀 깜빡했다 이거야. 지금 돌아온 지 거의 2주가 다 되었는데 밥을 맛있게 해주겠습니다. 솥밥을, 애기 씨가 좋아하는 솥밥을. 어. 가마솥밥? 이만한 거? 가마솥은 없어 지금. 사올 거야? 아니. 사올 거야? 아니. 사온다고? 너 칼국수 먹을 거야? 아니면 죽 먹을 거야? 둘 다. 근데 내 밥은 쉐어할 순 없어. 글쎄요, 10분 후에 와. 진주야, 일로 와봐. 야, 너 나랑 옷 색깔 맞춘 거냐? 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갑자기. 너 일부러 맞춘 거지? 아,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까먹었어. 이쁘지? 야, 미안, 나 그거 빨아놓은 거야. 아, 진짜. 저 녀석이 진짜. 야, 옷장에 넣으려고 빨아놓은 걸 또 입으면 어떡해. 너 일로 와서 계속 입고 있어. 싫어. 됐지, 이제 안 갔지? 어우, 이거 좀 작다. 빨래 네가 할 거지? 빨래가 뭐예요? 아니, 요구르트 만들어놨어? 요구르트가 뭐예요? 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안 떨리는데? 아침에 급한 일 처리하느라 점심이 늦었어요. 늦어서 미안. 잘 먹겠습니다. 너 양념 있어요? 김치. 삼계탕이요. 잠깐만요. 국수 바로 삶을 까 아니면? 면은 물에 한번 헹궈야 죽이 되지 않아요. 너 너무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나 김치. 난 쭈꾸미가 더 맛있구나. 둘째는 얼큰한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좋아하심 다대기 넣어주세요. 둘째는 요즘 대회 준비로 바빠서 총알 속도로 먹고 가더라고요. 섞는데도 한 세월 걸리시네. 야, 형아 바쁘다고. 엄마 시간 못 맞잖아. 다대기 넣어줄까? 어. 다대기 넣을 거 맛있다. 종로에 닭 한 마리 먹으러 가끔 갔었는데 그 맛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다대기를 넣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신김치도 꼭 넣어주세요. 근데 왜 떡이 없어? 저기 애기가 떡사리 추가를 안 해가지고 제가 준비. 떡사리 추가. 지금 추가. 추가. 맛있는데? 무슨 물김치는 몇 개 넣어요? 저 애기 지금 한 미국에 10년 가셨어요. 원래 내가 매운 거 잘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언니 오빠 물 좀 마시고 올게. 기다려. 이게 닭 한 마리인데 닭 한 공기를 넣으면 찍히네. 국수 네 공기하고 이렇게 맛있어? 다대기 넣어주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솔직히 탄단지 무게에 주면 탄이 제일 맛있네. 뭔지 모르지? 뭐 내가 알아들었거든. 뭔데? 그거 약간 김치죽 같다. 말 돌리지 마시고. 랜덴디 무비가 뭐예요? 네, 탄산에 물 많이 드세요. 진짜 종로 닭 한 마리 못 갈게요, 진짜. 2년 넘어. 삼겹살 안 했어요. 살아남아 있겠지? 김치죽 냄새 난다. 진짜 맛있어. 엄마 원래 닭 되게 안 좋아하잖아. 네? 저기요. 저 닭 안 좋아해요. 물론 닭소리 참 좋아해서 내가 그래요. 물론 닭은 너무 좋아하지 내가 만든. 근데 나는 사는 건 안 먹잖아. 이열치열은 하는 게 아니야. 원래 한국 사람이 이열치열이야. 그건 옛날 얘기고. 아니야 요즘도. 근데 여기 감자 다 도망갔어? 다 누가 먹었어? 난 감자는 통과 안 먹었어. 난 감자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감자 통과 안 먹었어. 얘들아 빨래 꺼내. 빨래. 아니야. 빨래 여기 다 꺼내. 엄마들 빨래 다 꺼내놨다고 그러는데 어디 꺼내? 이거야 다. 애기 씨. 지금 아니 지금 옷을 너 무조건 다 꺼내서 지금 빨는 거야? 응 빨아야 돼. 냄새나. 아니 입은 거하고 안 입은 거하고. 다 입었어 됐어? 이거 안 입었다. 아니 자 끝. 자 이것도 하고 청와대 방향 체크해봐. 봐봐. 어 빨리 한번 봐야 할 거야. 다 됐어? 주면은 더 완전 어지러워. 그래? 알았어. 일단 1차로 땁니다. 다니야 이만 좀 같이 돌아줘. 응. 아이고 무거워라. 하루 종일 일만 하네. 어? 다니도 좀 쉬자. 많이 먹었으면 일을 해봐야지. 청년기 청소년은 원래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휴가가 마무리되네요. 자, 많이 방전됐습니다. 충전시켜주세요. 0%.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해요.